go Hankers HSK도 Hankers 고전 Makers 한겹을 받아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2022년 2월 19일 오늘입니다. 바로 HSK 5급 총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자료, 추가 문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 받고 다시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계속해서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두 번째 시험이죠. HSK 5급 시험이 오늘 끝났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강의하고 그 다음 오후에 시험 보러 갔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총평 자료 준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아마 2월달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께서는 2022년이 시작되면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계획들 중에 아 나는 진짜 HSK 끝낼 거야 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결정에 제가 좀 정확한 명확한 판단을 드리고자 오늘 시험 문제 어땠는지 한번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듣기 독해 쓰기 전체적인 총평 면접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부분별로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가 등장했는지 꼼꼼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듣기는 선택지가 일단 길었습니다. 듣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독해 경우는 역시 어휘가 어렵다. 제가 이제 이번 달, 지난달 학생들과 SNS를 통해 소통을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오면 하나같이 저한테 선생님 독해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독해 시간 부족한 게 정상입니다. 내 목표 점수가 240 이상이 아니라 내 목표 점수가 240 이하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해는 정말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응시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 5급임에도 불구하고요. 5급인데 5급 외 어휘들 그리고 6급 단어까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쓰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다. 오늘 시험도 쓰기 어법 8문제 중에서 우리 특수 구문이다 라고 할 만한 문제는 3문제밖에 없었고 5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주어, 수어, 목적어를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듣기, 독해, 쓰기 제가 영역별로 여러분께 난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면서 바로 저랑 같이 이제 듣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1번부터 30번 짧은 대화, 그쵸. 그리고 긴 대화가 섞여있는 대화형 듣기죠. 대화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결국 독해력을 요한다 라고 제가 강조했고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중잘람이 강조한 학습법, 바로 소리 학습법이죠. 내가 내용이 이해 안 됐어. 나는 중국 가서 공부한 적 없어. 나는 그냥 해커스에서 중잘람이랑 같이 공부했어. 난 학습 기간이 길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리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오늘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언어 관례로 봤을 때 이 중국어는 고리버기 때문에 그대로 들립니다. 그대로. 영어처럼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교차어가 아니고요. 굴절어 아니고 우린 바로 고리버 그대로 단어가 들려주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오늘 시험도 들렸죠. 대화형 문제 정리했고요. 단문형 살펴보겠습니다. 설명문의 지문 증가로 체감 난도가 높아졌다. 그렇죠. 31번부터 45번 문제는 오늘 시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려웠지만 그래도 들리는 선택지가 있었죠. 두 번째, 점수를 주는 7문제. 이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결국 정답을 그대로 들려주는 문제들입니다.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어떠한 중요한 어휘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중잘람이 화면에 지금 띄운 이 어휘들이 바로 어떤 어휘들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 시험에 등장했던 중요 어휘를 살펴보기 앞서서 중잘람의 소리 학습법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학습법은 여러분들 의미 파악이 안 된 내가 내용을 파악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HSK 5급을 강의했고 시험을 봤습니다. 10년 넘게요. 매년 매년 시험을 매달 매달 응시하면서 아 출제자가 이렇게 세 가지 소리로 문제를 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소리? 잃지 않은 소리. 잃지 않은 소리는 그대로 정답을 들려주는 경우죠. 너가 이거를 읽을 줄, 소리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어치 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회치라고 발음해야지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 일치하는 소리가 시험에 등장하죠. 두 번째 무슨 소리다? 유사한 소리고요. 세 번째 무슨 소리? 다른 소리죠. 다른 소리는 소리 가지고 문제 풀 수 없기 때문에 얘만 여러분들께서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휘 그대로 오늘 시험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어휘라고 제가 여러분께 공개했지만 이 어휘들은 아마 오늘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께서는 아, 이게 뭐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첫 번째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쯔, 요, 호, 똥 그대로 들렸던 그런 선택지였죠. 종허, 징황, 뺀, 콴러 그쵸? 뺀, 콴러, 콴, 헌, 뚜어 이렇게 들리고 뺀, 콴러 정답 체크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죠. 넘어가서 짠, 짤, 황, 씬, 와이 그쵸? 노란선 밖에 부능 향쇼 요회 여러분 요 글자 같은 경우도요 우리 아 형용사로 등장하지만 우리 오금의 명사처럼 쓰입니다. 할인 혜택을 누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크폰 잘 나옵니다. 그렇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와요. 난더요 딴런 조시 그 다음 토이진 그쵸 추천하는 거죠. 어떤 것을 출판사 출판사 建筑, 다시, 건축하다 정말 잘 나오는 글자죠. 제외, 용, 电, 량 뭐 이런 것도 그대로 우리 시험에 오늘 들렸죠. 1, 2부분 대어형 중요 어휘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저랑 같이 듣기 2부분이죠. 듣기 2부분 대화형이 아니라요. 긴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바로 정답 체크하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세 지문 한번 기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두수 방파 나와있죠.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지문이 오늘 시험에 들렸어요. 맞죠? 이 네 명이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 거다라는 걸 들려주고 정답으로는 네 명이 아니라 뚜어렌 이게 들렸습니다. 룬리오 아주 중요한 글자죠. 돌아가면서 동사하다. 룬리오 카이처 돌아가면서 운전하다. 룬리오 랑도 돌아가면서 낭독하다. 오늘 시험이 요거 우리 유사 정답이었고요. 껑 넌 뭐 할 수 있다. 사고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렸는데 요 어휘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유리로 된 창문에 대한 이런 지문이 시험에 들려 요 지문 좀 듣기 어려웠죠. 자, 유리로 된 창문은 낮에는 그냥 창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밤에는 그 창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걸 넣어놔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낮에는 그냥 투명 유리지만 밤에는 뭐를 볼 수 있는 그런 유리다. 그 이 유리를 어디에 적용한다고 했죠? 그대로 여러분들 잉용위 보우관 박물관에 활용한다. 이것도 오늘 시험 유사 정답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 쓰는 공모 활동에 대한 게 들렸고 얘는 그대로 시험 문제에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선택지들이었어요. 자 듣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랑 같이 바로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어요. 맞죠? 자,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들이 등장했는지 저랑 같이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순서대로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그 전에 총평부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독해 1부분은요.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됐다. 오늘 시험에 출제됐나요? 네, 출제됐습니다. 중절하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심지어 토요반 학생들은 오늘 오전 수업에 제가 언급을 했고 다른 평일반이라든가 격일반 학생들은 첫째 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양사를 습관적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험에는 숫자가 앞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당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당근을 세는 양사를 찾았으면 되는데 지문의 맥락상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양사였어요. 그렇죠? 당근이 막 쌓여있다에 해당하는 뚜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는 거였고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양사구나 라고 체크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독해를 하는 거죠. 독해. 그러면 지문을 읽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HSK 5급 독해 1부분의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아, 지문 밖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지문 밖에 있다라는 건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입실하기 전까지 얼마나 좋은 자료로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공부해서 이거를 내가 체화시켜서 시험장에 갔냐. 자, 그걸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뭐를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시간 단축해서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오늘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HS교업 독해 1부분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양사라든가 계사라든가 아니면 접속사 이 어휘들은 바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다. 물론 의미를 파악해라 정답을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중자람의 수업 때 강조했어요. 총 15문제 중에서요.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가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해석보다는 구조를 파악해서 내가 아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정답 찾는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되는지 잠시 여러분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독해 이 부분 총평 살펴봅니다. 독해 이 부분은요. 다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6급 어휘 그리고 5급 외 어휘가 지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해 3부분은 여러분들요. 역시 장문 독해죠.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변별력을 결정하는 최고 난도 지문은 꼭 한 지문씩 출제가 되니 내 목표 점수가 240 이하라면 다섯 지문 중에서 나는 네 지문만 열심히 공략해서 풀어달라라고 제가 수업 때 강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총 4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24시간 편의점인데 24시간이면 문을 그냥 열어놓으면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된다와 관련된 지문이었죠. 유사 정답으로 따오지 그 다음에요.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한 지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 있죠.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고 요거 이름절 동사 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전해주다 같은 글자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센샤 이 물리현상에 대한 지문이 또 출제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 신기한 어떤 농작물에 대한 거에서 요 어휘가 그럼 양사로 또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네 지문 중요 어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독해 이 부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여러분께 제가 중요한 문장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사 정답들을 이렇게 화면에 정리해놨습니다. 파랑 색깔로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유사 정답이다 라고 체크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 드렸고요. 위에 제가 하얀 색깔로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시험에 출제된 정답의 근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화면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총 5개 중자람이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 화면 넘기면 5개 있으니까 영상 멈추고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바로 독해 3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3부분 지문 두 지문 중자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캐리어에 대한 지문이었죠. 캐리어가 너무 고급스럽고 좋게 만들면 캐리어가 자꾸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어떤 캐리어를 만들었냐면 망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캐리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캐리어를 사람들이 쓸 때 어떻게 좀 더 덜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 캐리어를 만들 때 이런 캐리어를 만든다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됐고 충분히 독특하지 않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친구의 원망을 듣고 다시 캐리어를 디자인하는 그런 지문이 또 출제가 됐고요. 차 관련된 것도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따, 나, 슈아이, 라오 이런 거 피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랑 같이 쓰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이제 우리 HSK가 뭐 바뀐다, 또 급수가 추가된다 이런 말이 있죠. 상반기 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라고 발표 한번 지금 연기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냐면 HSK 5급이 바뀐다 아니면 급수가 추가된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서 티가 나요. 어디서 티가 나냐. 오늘 시험 쓰기 문제는 사실 지난달 우리 쓰기 문제와 겹치는 어휘도 있었고요. 오늘 시험에 100번으로 출제된 그 그림은 사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금 딸은 뭔가 휴대폰하고 있고 아빠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데 각각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은 이미 나왔던 그런 그림이고 중자람 부교재에 이 전자제품 사용하는 그런 그림에 해당하는 템플릿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오늘 출제가 됐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오늘 제가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기분 좋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어떤 그런 표현들, 어휘들, 심지어 사진까지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 따라서 수업
열심히 들었던 학생분들이라면 오늘 시험 문제 어렵지 않게 쓰기는 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쓰기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여러분들 91번부터 98번까지 완성하는 거죠. 뭐 지난 1월과 비슷한 난도로 쓰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기본구문과 특수구문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데 기본구문 5개 정도, 특수구문 3개 정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쓰기 이 부분은 장문하는 건데요. 독해 영역의 난도 상승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99번은 연관성 높은 어휘들. 오늘 시험 문제 제시어 중에 이름 일기. 생뚱맞게 그 일기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어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휘들은 평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100번의 경우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91번, 98번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께 많이 강조하는 게 지엽적인 어떤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것 열심히 잘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 시간 대비 학원에 올 때는 어떤 강사들이 나눠서 오늘은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나눠서 배우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들어갈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잘남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쵸 지금 무료 강의죠.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통합사고 훈련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내용 개념 부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쓰기 1부분 91번부터 98번 문제 풀 때는 그냥 막 문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에 합격해야죠. 막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고력, 시험에 필요한, 시험 중국어에 필요한 스킬, 그 순서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바로 뭐다? 어휘를 묶어야 된다, 여러분들.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휘를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조 파악, 의미 파악, 시간 단축한다는 건 어휘를 묶는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1번, 덧자, 양사, 계사. 자주 쓰는 명사들 이렇게 묶거나 그리고 또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인 찾아서 묶어줘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뭘 파악하자? 구조를 파악하자. 이 구조라는 건 이 문장의 기본구문인지 특수구문인지 특수구문인 건 어떻게 알아요? 특수한 글자가 보이면 되죠. 받자, 빼이자, 비교문이 보이면 이건 특수구문입니다. 특수구문이라 함은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어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어법에 해당하는 거를 완벽하게 숙지한 거를 문제에 적용해 내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어떤 게 출제가 됐다? 이 연동문이 두 문제나 출제가 됐죠. 오늘 시험 문제 중에. 오늘 시험은 받자문 한 문제 출제가 됐고 이 연동문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 출제된 추가 문장 하나 있었죠. 난다오 什么什么吗? 자, 그거는 앞에 있는 안에 있는 부정 형태가 들어가도 긍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쓰는 오늘 고정구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난다오 什么什么吗? 고정구문이죠. 자주 쓰는 표현들, 자, 그 표현이 오늘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일단 스텝 1, 스텝 2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난도가 높았던 문장, 네 문장 중절남이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곤충은 또이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뭐뭐에 대해서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 매우 뭐하다?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요거의 위치가 중요하죠. 이런 부사 뭐라고 해요? 4급 부사입니다. 정도를 도와주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랑 딱 달라붙어 씁니다. 그래서 요 10분, 자 요거의 위치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요거의 위치가 10분 민감,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의 위치는 계사보다 앞에 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 부사를 중에서 바로 어떤 거? 정도를 도와주는 부사들 있죠. 이런 글자들은 반드시 형용사 바로 앞에 자주 쓴다.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난다오 什么什么吗? 지필로 보실 분들은 반드시 끝에 물음표 썼어야 되는 그런 의문문 형태가 출제가 됐고요. 不应该 향후 관심마 나와 있죠. 이거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에 있는 거에 대한 뭐다? 긍정을 강조한다. 이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장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문장들은요. 수러가 여러 개인 연동문입니다. 중국어는 순서가 중요하다. 자, 3번 문장 보면 칭, 아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주어 생략시켜줄 수 있죠. 여기서 닌 주어가 들어갔네요. 자, 보니까 취 얘가 뭐가 된다? 첫 번째 수러가 되는 거죠. 대사관.
빤리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두 번째 수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험에 대사관 글자가 출제되진 않았어요. 대사관은 4급 단어인데 이제 중재하려면 실제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열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디 어디에 가서 그쵸? 빤리 뭐를 한다? 추고 쇼쉬 그쵸? 빤리 쇼쉬 빤리 쇼쉬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죠. 오늘 시험 문제는 은행에 가서 뭐 대출 수속을 받는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됐죠.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와이공 외할아버지는 어월 후에 그쵸? 어월 후에 같이 쓰는 거예요. 어월 후에 취 어디 가서 공원 가서 리엔 타이지주엔 그쵸? 리엔 타이지 오늘 시험은 다 타이지주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취 역시 첫 번째 수로 리엔 이게 이제 두 번째 수로가 되는 거다. 두 문장은 전부 다 수로가 몇 개 있는 두 개는 연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좀 난도가 높았던 문제 여러분께 문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좀 난도가 낮았던 문제 평이했던 문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어렵지 않았습니다. 출제자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스첸 빙팡 꽁리 어렵지 않았던 출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5급에 등장하는 그런 단위니까 꼭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6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파션고 우츠 그쵸? 발생한 적 있대요. 어떤 거? 다섯 번에 실제 시험에선 지진이 출제가 됐고요. 저는 이제 홍수로 바꿔놨습니다. 홍수 같은 경우는 HSK 6급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5급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음악회는 얻었다. 어떤 거? 르어 리에더 장성 얘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어디에도 쓰기 이 부분에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수치는 그림이 정말 잘 나와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여덟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타, 종, 수완, 마침내, 바 어떤 거? 메이메이 그쵸? 메이메이를 뭐 했다? 또, 샤 놀려서 웃긴 겁니다. 자주 써요. 그쵸? 또, 샤 또, 샤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 바자문이 출제가 됐죠. 오늘 시험의 특수구문 중에 마지막 하나는 이 바자문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바자문은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어법임에도 불구하고 HSK 5급에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기 1부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요. 바로 쓰기 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2부분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멍시앙, 허잉, 일지, 질진, 그 다음에 지동 자 이런 어휘가 또 출제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그리고 이런 일기 자 이제 이런 건 쓰기 좀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중장남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꿈 이건 사실 제가 이번 달에 학생들 쓰게 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한번 모범 답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방을 정리할 때요. 칸 따올러 봤어요. 뭘 봤냐면 아빠의 일기를 봤다. 이제 일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아빠의 일기를 봤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또한 봤어요. 뭘 봤냐면요. 아빠가 누구와 선배와 함께 찍은 어떤 것을 단체 사진을 봤다라는 거예요. 단체 사진을 봤다. 我爸爸是 우리 아빠는 바로 뭐다? 올림픽 운동 선수, 그쵸? 올림픽 챔피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타짤, 아빠는 이제 아빠 얘기하고 있어요. 일기 봤으니까 아빠는 25살 때 뭘 실현했어요? 아, 멍시앙, 꿈을 실현했다라는 거죠. 아빠가 말했대요. 뭐라고? 그것이 아빠가 질진 지금까지 가장 잊기 어려운 하루였다 라고 아빠가 말했대요. 칸다,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나도 뭐했다? 감동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100번 그림 살펴볼까요? 100번 그림에는 어떤 게 출제가 됐냐? 온 가족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제품 관련된 그림이 나올 때는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위저 생활 수평의 향상 생활 수평이 아니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뭘 사용해요? 전자제품. 수위란 비록 그쵸? 비록 뒤에 내용 나와 있네요. 수위란 그러나 뒤에 뭐 나왔어요? 단시 나와 있네요. 비록 전자제품은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의 뭐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어요. 대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아 편리하게 그쵸? 우리가 다른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딸을 가져다 준다. 어떤 것을 많은 부하더 영향,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전자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쓰면 좋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 아마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은 중자람이 수업 시간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쓰는 시험이 아니라 외운 거를 옮겨 적는 시험이다. 반드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제가 현장에서 드리는 자료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인터넷 강의에서 드리는 자료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 바로 HSK 쓰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공부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적게 공부해서도 안 되니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자료 열심히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장,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부교재, 그 다음 제가 참여한 이 책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 20일 만에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영상을 클릭했다라는 거는 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계실 테고, 그리고 나는 5급을 준비하겠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중자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하게 듣고 계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나면 바로 공부 시작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